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신주 작가님도 앉으시고. 물 한 잔, 물 한 잔 마셔야겠네요. 물 한 잔 드세요. 네. 예. 잠깐 신주 작가님하고 얘기 좀 나누고 있을게요. 아, 우리 김춘혜 작가님 혼자서 이렇게 또 글쓰기에 대한 정말 오늘 이 책더나인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주 작가님은 카피라이터 출신의 에세이스트이자 소설가이시니까 짧은 글부터 정말 긴 글까지 네. 이제 다 쓰신 또 분이시잖아요. 너무 제가 상상이 안 가요. 그죠? 아, 어떻게 카피라이터 분이 소설을 장편 소설을 그러니까. 쓰시는지. 본인은 연필을 들면 됩니다. 네? 네? 연필을 들면 됩니다. 아, 마감이 있으면 씁니까? 마감이 있으면 씁니다. 네. 아, 본인은 그렇다면 카피라이터 에세이 소설 중에는 뭐가 제일 자신 있습니까? 자신은 사실 셋 다 없고요. 그러면 뭐가 가장 거? 힘든가요? 아 힘든 네. 거. 아 힘든 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소설을 이제 메인으로 쓰니까 네. 소설이 일단은 제일 힘들죠. 네. 육체적으로도. 지금 김신혜 작가님 강의를 이제 우리가 밑에서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시고 네. 또. 그 김주희 작가님만의 또 글쓰기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강연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제가 약간 초, 중, 고등학교를 안 다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기본적인 글쓰기에 관련한 것인데 네. 저는 시도를 안 해봤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고 네. 또 너무 그 중에는 너무 참신한 방법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 써보기 네. 감정 표현해보기 아. 사실 근데 원래 글을 쓰는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것에서부터 와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봤 다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기본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네. 저도 그 초반에 감정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느꼈던 게 감정이었는데 진짜 자꾸 생각을 말한 적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는. 맞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보다는 생각을 말하는 게 좀 습관이 많이 돼 있었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시작하자마자 김시혜 작가님께서 독서 인구는 주는데 네. 왜 글쓰기 인구는 늘어날까? 이게 왜 그럴까요? 정말 미스터리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SNS에 이제 사람들이 글을 되게 많이 올리고 이게 이제 저장이 되고 쭉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책 같이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일단 그들은 시도를 먼저 해보기 때문에 아 네. 출판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되고 싶고 네. 조금 더 나은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고 약간 이런 네. 욕구들이 되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SNS 글쓰기를 통해서 작가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베스트셀러도 되고. 네네.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예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이래야지 네네네. 글을 쓴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독립출판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네. 아 확실히 예전에는 뭐 한 줄이라도 쓰려면 그죠? 종이를 꺼내고 아니면 뭐 원고지. 노트북을 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그냥 SNS에 심지어 근데 그 문장을 길게 쓰기도 또 힘들고 하니까 어쩌면 카피라이터의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카피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읽어보면 네. 아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저도 많아요 요즘 진짜 좀 댓글 읽는 재미에 어쩜 이렇게 다들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 우리는 이제 개그맨들이니까 와 어쩜 이렇게 뭐 위트와 해악과 풍자가 넘치면서도 재밌을까 이런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확실히 자주 하다 보니까 아마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 또 어떤 글을 한번 써볼까 네. 이런 어떤 욕구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급하게 막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급했죠? 그래도 아니 근데 시간에 맞게 너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기에 또 너무 알찬 내용이 많아서 조금씩만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또 감동적이었던 게 저도 이 책에서 읽었지만 정순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네. 담임 선생님. 저는 그 힘도 사실 만약에 이 방송을 어떤 교육기관에 보고 계신 분이라면 네. 진짜 그 한마디 때문에 저도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남 앞에 저는 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일어나서 책을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 순서가 다가오면 막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 담임 강충용 담임 선생님이신데 우린 그때 6.25 때 웅변을 했어요. 우리 시대 때. 6.25 때요? 네. 6월 25일이 다가오면 6.25 날. 저도 했어요. 방공 웅변을 했는데 웅변 대회. 저는 제 그때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한테 전혀 뭐 남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저는 1도 없다고. 왜냐면 저는 남 앞에 나서면 얼굴이 너무 빨개지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너가 우리 반 대표로 웅변을 나갈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요? 네. 그 뭐 없이 전에 네, 뭐 시킨 것도 없이. 그 너는 그거를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있어. 뭐라고. 그러니까 3월에 저를 맡으셨는데 6월 달에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개그맨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주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신기하다. 김신혜 작가님 그 아까 얘기하실 때 제 은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충격, 그 동기부여,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평생 가잖아요. 네네네. 네, 막 하기 싫다가도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내가 막 못하는 것 같아. 네. 막 이럴 때도 네. 고명희 씨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나 진짜 이거 해야 되나 할 때도 네. 선생님 말씀 네. 떠오르고. 네. 그러니까 저도 나가서 사실 가장 꼴찌 그냥 참가상만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한 번 하면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자신감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도 느껴지고 갑자기 문학의 밤 이런 데서 제가 또 다른 이제 꽁트도 할게요 막 이렇게 되고 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게 너무 사실은 아까 감동이었고 또 얘기를 듣다가 신주희 작가님께서도 그렇다면 맞아요. 이제 본인만의 그 글을 쓰게 된 또 카피라이터를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에세이와 소설로 오시게 됐는지 처음에 일단 글을 쓰겠다고 한 어떤 자신감 또는 나는 나에겐 재능이 있다 네. 이거는 언제 알게 되신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약간 이제 소극적이고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네. 아이였어서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네. 어렸을 때는 그게 시인지 모르고 쓴 게 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진짜. 쓰는 그런 것들. 그 어렸을 때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예. 그래서 혼자 일기장을 이렇게 그 시 같은 걸로 적어서 책을 일기장을 네.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중에 커서 작가가 돼야지. 그냥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칭찬 이런 게 없었고 네. 그냥 그게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도 이제 국문과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글을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인가 갑자기 저도 갑자기 시를 쓰셨나요? 그러니까 시라고 해야겠죠. 네. 뭐였냐면 땅콩 반찬이 있었어요. 근데 땅콩이 이렇게 왜 볶아가지고 이 껍질까지 있는 네, 땅콩이었는데 네. 왜 반찬으로 이렇게 꿀 묻혀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땅콩이 이렇게 반이 딱 갈라진 거죠 몸이. 근데 제가 이제 누나가 있고 제가 남매인데 제가 그 반을 먹었고 누나가 그 반을 이제 우연히 먹다가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그 땅콩의 헤어짐이 되게 마음 아팠나 봐. 어머. 그래서 제가 어떤 시를 썼냐면 근데 또 개그맨의 피도 있었나 봐. 어떤 시를 쓴지 알아요? 제목이 우리 똥이 되어 다시 만나리. 방송 중에 죄송한데 이게 근데 슬픈 일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재래식이었고 화장실이 하나였잖아요. 뭔가 얘기가 촉촉하네요. 그리고 이제 반쪽은 내 몸에 반쪽은 누나 몸에 가 있었지만 조금만 하루만 기다리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 다시 만나리. 작가님 이게 바로 그 일상에서 감정 네. 느끼기 이런 거죠. 너무 이 영재였네요. 에세이였. 문학 소년이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와. 아니 그러면 그래서 신주 작가님은 카피라이터에서 그러면 긴 글로는 또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간 소설 쪽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인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쭉 시를 썼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시를 설명하는 글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얘기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도 약간 소설은 화자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에세이는 이제 화자가 본인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뒤에 숨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화자 뒤에 숨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어서 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단을 하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회사를 간 것도 이제 카피라이터로 이제 일을 10년 넘게 했으니까 글을 쓰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이게 네. 글이 길고 짧음과 사실은 상관없이 네. 네. 그거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시를 쓰려고 했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소설이 네. 됐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됐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도 저는 이제 강연을 하고 개그맨이지만 저도 사실 책을 좋아하고 이게 이제 시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저희는 개그맨이고 강연자니까 이제 정말 한 3시간 동안 할 말을 시인들은 정말 한 줄에 또는 한 단어로 어떤 그렇게 농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그게 안 돼서 3시간을 얘기를 해야 근데 진짜 이거 오해를 할까 봐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설이 어려워요. 그렇죠. 시도 어렵지만 근데 본인의 길을 왜 찾아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김신혜 작가님도 코미디 작가였다가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에세이스트로 이제 어쩌면 진짜로 본업을 찾아가신 그런 어떤 과정이신 것 같고 아까 또 김신혜 작가님 강의해 주신 것 중에 사실은 저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첫 문장에 우리는 엄청 맞아요. 왜냐면 우리 영화에도 무슨 5분의 법칙 드라마에도 뭐 1회에 아니면 있잖아요 개그도 우리가 5분짜리면 진짜 30초 안에 일단 한 번을 웃겨야 된다 오히려 마지막 문장을 써라 네. 근데 또 마지막 문장 쓰는 방법에서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훈훈하게 교훈적이고 훈훈하고 결말을 내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결말을 안 맺으면 이게 글을 다 안 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좋은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네. 그걸 내가 내 입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소소한 일상을 쓰는 게 에세이인 만큼 네. 우리 살면서 그렇게 대단한 거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장 가가지고 장 보고 네. 삶이란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글을 쓸 때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아름다운 이 서민의 생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부터 좀 버리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신주희 작가님께서는 네. 혹시 또 우리 저도 이제 강연을 듣다 네. 보니까 약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는데 나를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네. 글을 쓰는 그 메인 그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네. 나를 지키는 마음이 사실은 되게 먼저 돼야 네. 사실 이 태도가 타인한테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맞아 이게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서비스 정신도 생각을 하신다고. 네. 서비스 나를 지키는 마음과 서비스 정신의 공존 얼마나 힘드실까. 네. 근데 고명환 씨도 아시겠지만 개그는 서비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그게 없으면 성립이 네.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누군가를 웃긴다는 마음이 네. 나를 낮추고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네.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코미디 프로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굉장히 아픈, 물론 누구나 아픈 맞아요, 과거와 맞아요. 상처가 있겠지만 그 아픈 과거 상처를 사실 그 감추고 가리고 안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웃기는 외향적으로 보이는 그거를 일부러 하기 시작하고 또 그 내 안에 그게 또 있었겠지만 그걸로 숨기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개그맨이 된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그맨이 되고 우리 동료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 피에로 분장에 왜 눈물을 그려놓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눈물을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작가 분들이 소위 뭐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드라마로 남을 웃길 줄 알면 나머지 감정은 다 할 수 있다. 울리고 뭐 무섭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웃음에 대한 감정을 글로 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저는 그 웃음의 뒤에는 항상 그 슬픔과 자기의 그 비애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어떤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 뭐 이런 게 개그맨들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 네. 정말 남을 진짜 잘 웃기는 사람은 여기 진짜 거대한 슬픔이 있는 사람. 네, 맞아요. 그게 없으면 맞아요. 웃길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개그맨들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도 저도 나한테도 네. 그게 있구나. 네. 나도 슬픔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아니 항상 슬픔이 있어 보였어요. 슬펐어요 그렇게. 네. 네. 미안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가만히 있으면 슬퍼 보이는데 우리 개그맨들을 만나면 항상 그 웃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어디 개그 본능이 있으시다고 제가 살핏 들은 것 같은데. 네, 있어요. 피 속에. 네, 인 마이 블러드에 있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개그 작가를 그렇죠. 했었고 또 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원래도 있었어요. 실제로 본인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엄청 많이 그 아이디어를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오래 일을 했었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얘기들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렇게 코미디 작가를 또 하고 계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궁금한데 그 전에 일단은 요즘은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날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올해 제가 6월 달에 아무튼 여름이라는 에세이가 하나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심신과 열심이라는 책이 나와서 두 권이 나온 거예요. 네네. 올해. 그래서 좀 바쁘게 좀 지냈어요. 이런 네. 강연도 하고 북토크도 네. 하고 뭐 야, 사인도 아무튼 하고. 그러면 거의 동시에 쓰신 거예요? 아무튼 여름과 심신과 열심을? 네.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 두 개를 네. 번갈아 가면서 썼죠. 두 개를 동시에 쓴 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많이 썼는데 이제 네. 이번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13권을 1년에 한 권씩 냈다기보다는 어떤 네. 해는 두 권이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맞물려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꾸준하게 아까도 뭐 예를 들면 뭐 10분씩 글쓰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다. 어떤 원동력, 동기부여의 힘이 있나요? 어떤 힘으로 글을 쓰세요, 작가님?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요. 네. 제가 이게 글이 안 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고명환 씨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한다고 무대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안 써지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방에 출근을 해요. 방에? 네, 네. 작업방에. 네, 작업방에. 그냥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앉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냥 직업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력이 딴 게 없고 그냥 나는 네. 이 일이 직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쩌면 오히려 원동력이 없음이 오히려 365일을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엄청 이렇게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쫙 오면 엄청 막 집중해가지고 와 썼다가 그 이제 주로 원동력이 약간의 그 복수심에서 오는 원동력이 좀 있어요. 알아요. 뭔지 알아. 질투심. 네, 네. 질투심, 복수심. 누군가 나를 약간 인정해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 보이겠어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칼을 갈고 며칠씩 안 나오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정도
이제 출간이 되고 하면 또 그냥 안 써버리고 뭐 이런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신주희 작가님은 글쓰기를 어떻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몰아서 쓰기. 저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고 이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읽었는데 그냥 초고 쓰실 때 쭉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은 가벼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그 쓸데없이 비장해지는 거 있잖아요. 빈 종이 앞에서 그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게 생각을 하고 몇 주 쓰고 하고 그냥 이게 앉아 있는다고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신혜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이렇게 책을 봤을 때 가장 놀란 건 그렇게 꾸준히 그런 얘기들을 그 일상에 사실은 반짝반짝한 거는 사실 찾기가 쉬워요. 네. 오히려 눈에 네. 띄니까 맞아요. 그걸 쓰기도 네. 좀 수월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 그냥 자기가 일상 심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심에서 뭔가 재미 내지는 감정을 찾아내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게 저는 그게 대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쏟아서 쓰는 스타일 밤새고 네. 그러니까 한번 앉으면 이렇게 쭉 가긴 하지만 그 앉는 게 앉기까지가 네. 근데 소설가 선생님들도 다 타입이 있잖아요. 네. 작업 방식이 저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도 초반에 선생님처럼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몸이 배겨나질 않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네, 네. 맞아요. 네, 써실 때 기분이 너무 좋다면 안 써실 때 지옥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건데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든 지 저도 3, 4년이 안 됐어요. 아. 예전에는 저도 막 10시간씩, 15시간씩 네, 네, 네. 앉아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안 좋다는 거를 깨닫고 역시 또 나만의 스타일로 네. 또 나에 맞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제일 궁금한 코미디 작가를 몇 년 하셨죠? 10여 년 지금 글 쓴 만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년, 네. 12, 13년 막 이렇게 네, 하셨다가 네. 어떤 계기로 이 에세이스트 전업작가로 하게 됐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 그냥 명료하게 얘기하면 방송이 퍼져가지고 네. 갑자기 백수가 됐다고요. 그랬죠. 출근을 다음날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나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부터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게 왜냐하면 대본은 제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기자의 말을 제가 쓰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갈증이 있었어요. 제가 숫기가 없어서 무대에 나가서 웃기지는 못하지만 네. 내 얘기를 하고 싶다. 글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여기 안에 이야기들이 좀 담겨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바깥에 사회 이제 코미디 프로가 없어져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네. 코미디 프로가 없어지면서 다른 방송국으로 간 작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능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갈증을 느꼈던 쪽으로 네. 그냥 그때 딱 선회를 하신 전 초반에 좀 바꾼 것 같아요. 이직을. 네. 제가 한창 일할 때 이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저는 아이디어 회의랑 대본 쓰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네. 그 외적으로 막 섭외를 한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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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이거 잘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이야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심신과 열심히에서 보니까 책을 이제 조금 내시다가 네. 어느 순간에 그 왜 학원을 다니고 뭐 이제 네, 네. 이걸 접어야 되나 했다는 그 시절들이 네. 거의 에세이 한 세네 권 뭐 이렇게 아니요 거의 8권 아 진짜요? 네 7권 8권 낼 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네.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학원을 다니셨다고. 저 학교도 다녔어요. 네. 전공도 새로 따고요. 네? 자격증도 따고요. 이거 안 하려고 네네. 작가 이거 에세이 작가 안 하려고요. 네네. 근데 자꾸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을 쓰지 않겠어. 네네. 마지막 책이야 라고 생각한 책이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게 잘 팔렸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많은 독자분들이 읽어주지 않으셨다면 네. 저는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자기 개발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기도 하고 요즘.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어본 거죠. 뭐냐면 그 어떤 내가 마지막 또는 어떤 최저점을 찍는 그 순간에 어떤 내 기량이 빛을 발하고 뭔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순간 아니면 또 내가 뭔가를 해내는 순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책에서 읽어보면 되게 왜 그 책을 쓰실 때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다가 아니 뭐 어때 어차피 뭐 이런 망할 거니까 어차피 망할 거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진짜 그렇죠. 네, 망할 거니까라고 생각하죠. 잘하고 싶었지. 네. 네, 엄청.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우리 개그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기할 때 힘을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신주희 작가님도 글 쓰실 때 힘을 너무 줘서 힘들어요. 힘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잘하고 저도, 싶으니까. 저도 이제 작가님한테 진짜 궁금한 게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해지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방법은 네. 제가 보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또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씹고 뭐 소화를 해서 내 걸로 뭘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어느 순간은 사실은 그걸 좀 이렇게 약간 떨어져 보면 이게 심플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저도 몇 번은 한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비법이 혹시 이렇게 생각을 좀 단순하거나 정리하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건 잘 모르는 것 같고 사실은 저가 너무 생각보다 비장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비장하게 이제까지 얘기한 거랑 되게 맥락이 일치한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 스스로 저란 인간이 그냥 아니더라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나 맨날 뒤에 있는 거예요. 네네. 왜 이래 왜 이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심과 질투심이 자꾸 들고 나도 책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비장해지니까 자꾸 교훈적인 얘기 하고 싶고 막 멋있는 글 쓰고 싶고 막 이러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삶은 그게 아닌데. 네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때 사람은 망하더라. 이런 생각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주 작가님은 이 김 작가님처럼 이런 어떤 바닥 느낌? 이번 쓰고 진짜 어차피 망할 거니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근데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에세이하고는 또 되게 약간 좀 달라요 분야가. 왜냐 작가 그러니까 독자가 에세이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있으되 드러나는 독자들 예를 들면 책을 사거나 읽고 참여하고 뭔가 토론하고 이런 그런 작가들이 아니 그런 독자들이 상대적으로 왜냐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설, 접근하기가 좀 소설 좀 어렵고 복잡하고 사실 요즘에 충분히 일상이 자기가 머리가 아픈데 더 머리 아픈 거 하고 싶지 않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더라? 아니요 그 바닥을 이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으신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아직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날이 올 테지만 마음가짐만은 그때를 대비하자 이렇게 마음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고명아 씨도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고 해서 바닥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려갔는데 또 바닥이 있어. 네. 나 다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떨어져. 그럼요. 나 어디로 가? 이렇게 되는 게 바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성공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저도 계속 바닥. 아 그 순간 제가 날고 있는 건가요? 그럼 떨어지면서 날고 있는 중. 아 이거 날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것도 아니야. 시궁창.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 분이 쓴 느낌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이고 심심과 일상이잖아요. 열심이잖아요. 너무 그냥 심심할 것 같기도 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 걸 잡아서 글을 쓰고 싶은 하지만 작가님만의 어떤 이런 일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캐치해내는 뭔가 노하우가 이제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요. 네. 대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연을 네. 할 때도. 네. 친구들하고 아니면은 뭐 식구들하고라든지 선후배랑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아, 나 이걸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이 기억나요. 감정이. 아, 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 사람도 좋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쓰면은 내가 아니고 이 상대방이 아닌 독자들도 이 마음을 알겠지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특별한 이야기들이 더 좀 멀게 느껴지고 친구랑 얘기한 거, 네. 뭐 엄마 아빠랑 밥 먹은 거 네. 이런 얘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약간 중심이 있는다고 네. 할까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할 때. 작가분들이 꽤 열 분 가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각자 맡은 코너가 뭐 두 개씩 세 개씩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실 우리 개그맨들이 느끼는 김신혜 작가는 굉장히 그 중심이 딱 있고. 그렇죠. 그런 때도 그랬었었어요. 그랬나요? 본인만 본인 스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특별했다고 생각했다가 또 난 또 아무것도 아닌가 봐 뭐 이랬던 어떤 굴곡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일을 할 때였기 때문에 네. 고명원 씨랑 일을 할 때는 제 그 부대낌을 좀 숨긴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거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매일매일 바쁘잖아요. 네. 매일 대본 써, 맨날 회의해, 그래서 맨날 밤새는데 거기서 나 힘들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다 힘드니까. 네. 그래서 방송할 때는 좀 그런 걸 누르면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 얼굴에 네. 얼굴에 불만과 네. 시니컬함과 네. 이게 많이 나왔죠. 시니컬함은 좀 나왔었죠. 네, 많이 나왔어요. 불만은 뭐 안 보였어요. 시니컬함 정도. 그랬어요? 네. 좋게 해주신다. 저는 이게 책 아까 읽다 보니까 그 퇴고를 할 때 감정 5단계? 네. 그런 게 있어서 좀 재밌었는데 아, 네. 실제로 그런 걸 겪으시면서 약간 이렇게 푸는 방법? 이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네. 퇴고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네. 특별히 뭐 약간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저는 이 매일 출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도 똑같이 출근을 하잖아요. 작업 방으로. 네네. 바로 그냥 집에 있는 방입니다. 네. 거기 출근을 하고 나오면 퇴근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시대는 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술을 먹은 거예요. 네. 맨날 술을 먹은 거예요. 아 혼자? 네. 저도요. 퇴근으로. 그래서 퇴근으로. 네. 이게 심각해진다. 네. 이런 얘기 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걸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뭐예요. 그냥 다른 걸 한다거나 막 이게 아니라 온 오프를 제가 술로 맥주 한 잔으로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되고 네. 막 이런 거를 막 반복을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스위치 끄는 거를. 아니 저는 사실 그 정신적인 거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거하고 약간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술을 먹는 건 내 몸이 하는 것. 여기서부터 정신 바로 쓰는 건 정신이 바로 쓰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아직 합치질 못했어요. 아 분리해놓. 네, 그게 어려워요. 합치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많이 편해지겠네요. 네, 저는 네.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얻는데 비슷하시구나. 하셨었구나. 근데, 네, 근데 요즘에 혼술을 끊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예 끊었습니다. 혼술을. 집에 주류 반입 금지. 네, 그걸 안 하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이 책 내용에 보면 나는 고용주의자 근로자다. 그거랑 맞다 있어요 이 얘기가. 단속을 하시는군요. 네, 저를 스스로가. 네, 저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근로자 쪽에서 네. 술을 마시면서 좀 스트레스 풀었는데 근로자를 단속해. 고용주의 입장에서 술 반입 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너무 재밌어요. 스스로가 고용주의자. 나는 근로자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복지를 해주고. 네, 복지를 한다. 네. 우리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프리랜서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딱 놓는 순간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망가질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일상을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요새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이 책을 읽다가 그 보노보노가 이제 그러니까 작가님은 되게 무심하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막 왜 자기 개발 쪽에서는 그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내 책이 일본으로 간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 약간 보노보노 같은 태도. 네. 이게 왔나요? 네네네. 보노보노가? 네. 그 얘기도 좀 이제 일본으로 진짜 그 보노보노 작가분을 만나게 되고. 네. 네. 또 작가님의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네. 그리고 작가님 책이 한국에 이제 수입이 됐을 때 제가 번역을 하고. 아. 네. 인생 상담소. 인생 상담. 네. 인생 네. 상담. 네네. 네. 아 저 그것도 읽었는데. 그 책이 참 좋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본인은 사실 처음에는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가 잘하면 그런 기회가 오고 네. 그런 기회는 제가 잘해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보노보노 이전에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거예요. 네. 난 열심히 하는데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보노보노 때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저는 그냥 묵묵히 제의를 했을 뿐인데 네. 오는 거예요, 기회들이. 그래서 이게 관점이 딱 바뀌더라고요. 네. 내가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를 성실히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네. 또 풀리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이 방향을 그냥 요즘 왜 방향 우리 또 자기개발 쪽에서는 업계에서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잘 찾으면 심지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신도시 건설. 네. 개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신주 작가님도 그러면 이제 본인은 사실 아까 또 얘기지만 시를 쓰고 싶으셨지만 네네네. 말들이 자꾸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설로 이제 가신 어떤 자기만의 방향을 찾아가신 네. 저는 네. 네, 찾았습니다. 네. 아, 그러면 시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시는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씁니다. 근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뭐 쓸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제가 소설에서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일단 길을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네. 시? 될까요? 시 뭘까요? 될까요? 모르겠네요.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인데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고 하니까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맥주도 한 잔 하면서 네. 정말 이 책과 또 사는 얘기와 이 일상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정말 일상인데 보석처럼 이렇게 써내온 내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제 두 분께서 앞으로 이제 김신우 작가님부터 네. 물론 매일 출근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네. 또 어떤 책을 혹시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아 제가 올해 4월 달에 반려견을 입양했어요. 반려견. 네. 네. 그래서 지금 1인 1견 가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 또 책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친구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강아지랑 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느낌들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년에도 작품을 하나 낼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신준희 작가님께서는 뭐 저도 계속 이제 소설은 쓰고 있고요. 네. 뭐 내년쯤에 장편 하나 네, 발표를 할 것 같고 네. 뭐 조금조금하게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하는 뭐 책들도 몇 권 있고요. 네. 계속 열심히 써보려고요. 아 정말 네. 네 우리 그 진짜 오늘 너무 어쩌면 너무 지금 약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뭐 이런 식의 오늘은 이런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런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마도 김신혜 작가님의 어떤 이런 힘인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저도
어떤 사회자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냥 초등학교 때 얘기도 아는 하고. 오빠? 뭐 이런 느낌으로 맞아.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편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 심심과 열심 중에서 네. 저자가 또 낭독해 주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해요. 네. 작가님께서 뽑으신 부분을 낭독하는 시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책 쓸 때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를 제일 공들여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 내가 원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아무도 내 글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열심히 써도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인생에서 이 일이 사라지더라도 무사히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땐 뭘 하면 좋을까? 몇 년 동안 반복해온 이 생각을 얼마 전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답을 모르겠어서 이 책을 썼다. 내가 좋아서 해온 일에 대해 생각하고 쓰다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잡히는 게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글 쓰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 번 떠오르던 이미지가 있다. 작은 방구석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마주 보고 앉아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또 한 문장을 쓰고 지우고 어떻게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꺼내놓으려 애쓰는 누군가의 모습이다. 그건 곧 내 모습이기도 했고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일 수도 있다. 글쓰기 말고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빈 모니터와 싸움하듯 골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심정으로 썼다. 과연 내 이야기가 글이 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글을 의심하고 그러느라 스스로를 의심하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썼다.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혼자는 외롭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처럼 온갖 의문을 품으면서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작은 점처럼 흩어져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으로 기운이 날 때가 있다.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지 모른다. 네, 정말 작가님의 육성으로 이렇게 또 작품을 들으니까 훨씬 더 또 와닿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0 파주 북소리 축제 입문 스테이지 책 더 나인 첫 번째 날 오늘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책과 함께 그리고 글쓰기와 함께 우리 인생에 어떤 또 도움 또는 지금 힘든 시절이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고 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우리 일상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책 더 나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